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요게 요쪽이죠? 언니, 요게 요쪽이고요. 자, 제가 맞출게요. 자, 이렇게 하고. 아. 우리 고객님께서 요거 블루 파우더 영상에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여기 요 개구쟁이 분에다가 여기다가 식재를 하시겠다 보고, 요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거칠게 자란 면이 좀 있죠. 요거는 이제 밖에서 우리 노지에서 크던 쉐린인데요. 쉐린 요 아이 여기다가 이제 같은 느낌의 화분이긴 한데요. 얘는 개구쟁이 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개구쟁이 분은 제가 이제 마지막 거 개구쟁이 선생님한테 다 가져와서 이게 이제 마지막 작품들이라 한 점씩밖에 없는 거 이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요건 8cm. 요것도 8cm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이제 요건 여기다 식재하신다 그러고 여긴 여기다가. 그래서 지금 한 아주 많이 사놓으셨는데 집에 가서 식재를 하셔야 된다 하시는데 요몇 개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좀 어떤 프라이즈를 얘기하시나? 지금 쉐린 같은 경우는 요즘 까망이 시리즈 아주 예쁘게 크는 아이죠. 흑장미 교배종 중에서도 또 쉐린도 예쁜 아이죠. 상당히 깔끔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 넣을 때는 좀 지저분하게 물이 들어요. 색감이 물 넣을 때는 지저분하게 들어오긴 하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기가 이렇게 점점점점 하면서 꼭꼭 균에 꼭 노출이 돼 있는 애처럼 꼭 그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제가 아침에 물을 줬어요. 물을 줬는데 지금 딱요 정도밖에 아이들이 흡수를 안 했어요. 저는 이제 날씨가 좀 춥거나 더울 때는 아이들 물 흡수량을 요 정도씩 주는 것도고요. 또 종자포트 같은 경우는 아예 또 많이 말랐으면 또푹 주기도 하고요. 근데 얘는 그렇게 마른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단단해요. 그래서 요즘 습도 조절이 잘안 돼서 그냥 아이들 이달 말까지는 뭐 12월까지는 충분해요. 물 충분히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물을 뭐 무조건 지금부터 막 굶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굶기시면 안 되세요. 애들 뿌리 밑에 뿌리 다 고사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 병충해에도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물을 굶기시는 건안 되세요. 저는 일단은 언제라고 딱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뭐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텀을 주는 게 2, 3주잖아요. 2, 3주까지니까요. 말르는 텀이 있어요. 애들이 말리는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요. 2, 3주 정도 말리다 보면은요. 뭐 단수라는 거는 없고, 그냥 내가 물 주는 주기 똑같이 그렇게 지금처럼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세요. 대신 이제 물 주는 양이 너무 많게 주지 마세요. 특히 이제 뭐 눈이 오는 날도 있을 거고,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 날씨에 따라서 아이들 물 주는 양을 조절하시면 되세요. 아이고, 언니 이쁜데요? 제일 예쁜 거 가져왔어요. 아, 제일 예쁜 거 가져왔어요? 잘했네요. 언니, 내 눈에 제일 예쁜 거. 잘해. 그럼요, 내 눈에 제일 예쁘면 되는 거예요. 자식도 내 자식이 이쁘잖아요, 언니. 언니, 아까 나 언니 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 아까 저한테요, 사장님, 4년 키운 염자가 문 열어놓고 이제 그 오늘 갔다 왔어요. 베란다에 김치가 실까 봐서 이제 김치 때문에 다육이 생각은 못 하고 김치 때문에 베란다 문을 좀 열어놓고 가셨나 봐요. 근데 내가 그런 분들 많다 그랬죠, 이맘때 되면.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가을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 계속 열어놓고 키우다가 그냥 문 닫아야 된다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언니가 4년을 키운 염자하고 방울복랑을 그냥, 나 아까 사진을 보는데 너무 처참했어. 언니, 왜? 죄송한데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아니, 어우, 정말 애가 너무 처참해가지고서 내가.
그 사진을 보고 그냥 웃음밖에 안 나서 언니 죄송해요 웃어서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아유. 그래서 언니는 이제 김치만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쵸? 김치 신다고 그냥 다육이 그러니까. 다육이 얼어 죽는 거 생각 안 해요 사진 좀 여기 김치통도 있어 다 요렇게 요렇게 가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저 있어, 네 진짜 요렇게 되면은 자 방울복랑 같은 경우 요렇게 되면 가지를 다 잘라주세요 뿌리까지는 안 얼었어요 근데 아까 그 염자 같은 경우는요 돼, 그냥 걔는 이제 녹으면서 물이 아주 줄줄줄줄 셀 거예요 네, 물이 막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랬죠 꼬꾸라졌다고 그랬죠 언니 걔는 완전히 가지까지 가신 거예요 언니 걔는 근데 언니 4년을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보내버렸네요 나 깜짝 놀랐어 애를 잡았어요 그쵸 4년을 키운 건데 네네 애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계절에는요 저도 지금 요즘 햇빛을 조금 더 봐야 되는 아이 조금 이제 좀 덜 봐도 상관없는 아이 옷자람이 조금 덜한 아이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집 환경에 따라서 틀린데 이제 저는 제 하우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하우스 기준으로 해서 저는 어저께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자리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햇빛 조금 더 보여줄 이제 풀 그게 풀분이라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여주는 아이는 이쪽으로 조금 이제 빼주고 있고 또 여름 내에 햇빛 좀 덜 봐야 되는 아이는 이쪽에서 햇빛 덜 보고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제 금 같은 아이들이 그래요. 제 이제 핑크 하링금이라든지 뭐 이제 우리가 그 앙팡금이라든지 이제 금 종류 애들도 조금 있잖아요. 뭐 젠틀레자 금 막 그런 아이들 지금 그늘 쪽에다가 다 던져놨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살짝 이제 햇빛을 보면서 좀 건강해지라고 이쪽으로 그리고 색깔 자체가 엄청 예뻐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금 빼주는 작업 지금 자리 위치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했고요 언니 요거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는 겨울에는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지금 건강하고 냄새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 지금 건강한 뿌리니까 요건 그냥 식재하셔도 됩니다 요즘 뿌리 활착이 좀 늦지요 자, 그래서 자리 위치 바꾸느라고 어저께도 제가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이제 이뻐지는 애들은 또 이뻐져야 되고 하니까 저 다육이 네네 여기 뭐지? 버리돼 있다 들여오다가 네. 라지아가 금. 금. 툭 번지라가지고 뽑혔어. 아 뽑혔어요? 근데 보니까 살짝 뿌리가 내리고 있더라고. 아 그럼. 심었어요. 잘하셨어요 언니. 다시 심어줘야죠. 그러면은 뽑힌 애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언니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다시 심는 건 당연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이게 베란다에 있다가 기르면서 꼭 해마다 그렇게 하나씩 아유 언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저께 몇 개 먹었는지 아세요? 저는 풀분이 툭 떨어졌는데 제가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나가다가 밭에서 제 옷에 걸려서 금이 떨어진지 모르고 그 저기 나빌레라 금 있어요 그걸 밟았어요? 그 발로 밟아갖고 애를 호떡을 만들어 놨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떨기다가 그러니까 겨울에는 옷이 두껍다 보니까 무뎌지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매장에도 그러니까 고객님들 이렇게 잠바 두꺼운 거 입고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옷 밑에 좀 잡아달라고 긴 롱코트 같은 저기는 제가 좀 잡아달라 그러죠. 왜냐면 밑에서 걸리는 애들이 아우 다 그냥 떨어져요. 그냥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감이 없으니까. 언니 얘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나 아까 얘 무슨 핑크 아까 영상 찍은 거 같은데 근데 나 네. 아니요 얘 이렇게 이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나 얘 무슨 핑크 립스틱 갖다 발라놓은 줄 알았어요 아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쵸? 아까 영상 보고 나 이거 살아봐야지 아니 얘가 이렇게 이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 오늘 반했잖아 이거 영상 찍 아까 그 물 주는 거 찍으면서 오늘 아까 낮에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애들 어저께 막 옮기고 했던 애들 자리 위치 바꾼 됐잖아요 자리 위치 바꾸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추천했습니다 근데 이 화분은 지금 단품입니다 이제 개구쟁이 화분은 작가 선생님이 안 만드세요 안 만들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 고객님들이 골라가시는 거예요
제가 있어서 이 아이가 뭐 입구가 제 입구가 돼서 뭐 많이 이렇게 식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매장 안에 있는 개구쟁이 분을 우리 구임들이 골라 갖고 오시는 거예요. 남아 있는 아이. 이제 여기 작가 선생님은 안 만드세요. 당분간은 안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만나볼 수 없는 아이입니다. 하부는요. 그리고 이렇게. 언니 괜찮지요? 네, 이 셋 이게 제가 그냥 솔직히 이게 똑같은 꽃은 아닌데 이게 느낌이 같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도 느낌이 같아 보여서. 네네네 같아 보여요. 왜냐면 귀에 왜 근지 아세요? 같은 공방에 같은 화분이라서 그래요. 같은 작가 선생님이 만든 거라.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같더라고요. 아이 예쁘다. 예쁜데요. 자, 요 아이는 쉐린, 요 아이는 블루 파우더. 네. 예. 이 아이가 레드 파우더, 블루 파우더 막 그렇게 있어요. 네. 근데 얘는 블루 파우더인데 너무 예쁘네요. 아우, 나 진짜 아침에 이거 영상 찍으면서 무슨, 얘 너는 무슨 핑크 립스틱을 갖다가 봐. 며칠 사이 이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며칠 사이 이렇게 라인이 타는데 너무 예쁜 거야. 니가 원래 이렇게 예쁘네. 아니, 여름이랑 가을까지만 해도요, 얘가 그냥 하얀 분간만 있어. 분만 바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요렇게. 오늘, 우리 고객님들 요렇게. 자, 얘가 제가 아까 물 주면서 소개했던 레드 파우더 너무 예쁘다. 아, 블루 파우더. 나도 헷갈려 이제. 그리고 요 아이는 쉐린입니다. 아우, 쉐린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입이 짤뚱해지면서요, 요 아이가 젤리. 요 아이는 어느 정도의 묵혀진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언니 오늘 제가 뿌리 정리 안 했어요. 둘 다. 네. 뿌리를 안 잘라냈단 소리예요. 정리는 네, 했죠. 네. 근데 안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은 일주일 있다 틀림없이 물을 좀 주셔야 되세요. 네. 요즘 아까 우리 고객님 물 주는 거는 첫물 어떻게 줘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겨울에는 어떻게 줘요? 그러는데 겨울에도 똑같습니다. 첫물 주는 거는 그 첫물은 어느 만큼의 양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제 만약에 지금이 봄이나 가을 바람이 솔솔 불면서 창문을 열어놓는 계절 같으면은 제가 그냥 일주일 있다가 뿌리를 아까 안 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물 흠뻑 주세요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요 정도 화분 사이즈. 종이컵 한 컵 정도? 네네, 한 컵 갖고 오니. 얘는 한 컵 정도 줘도 되고요. 얘는 뭐 한 컵 조금 못되게 그렇게 주셔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흡수를 다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탱탱함이 있어서 이거 난 일주일 있다가 주기 싫어요. 너무 땡땡해요. 그러면은 열흘 있다 주셔도 되고 2주 있다 주셔도 되세요. 자, 그러다 보면은 2주 정도의 텀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날이 또 다음 주 가서 또 추운 날이 확 기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참았다가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물은 그렇게 주시면 되세요. 겨울물은요. 오늘 이렇게 우리 고객님 개구쟁이분의 이렇게 블루 파우더 쉐린 요즘 까망이의 계절이죠. 근데 요 아이 눈에 너무 들어오네요. 아우 예뻐. 이렇게 해서 오늘 요 두 아이 식재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